앞쪽에 저당 유동화를 보십시오.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자, 먼저 저당 유동화의 개념이죠.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자, 기억에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 유동화란다. 자,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보다 문장으로 된 게 굉장히 표현이 어렵죠. 자, 이게 이제 수업하는 거와 표현된 거, 이거 이제 매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하는 표현이 문장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나타내야 되죠. 자, 이게 신용창조로 했잖아요. 신용창조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만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현금을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아까 100억을 대출을 해주면 1인당 1억씩 100명한테 대출해주고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뒤가 없다면. 근데 이런 저당 유동화 구조가 있다면 이 채권을 팔아서 다시 뭐를 만들어요? 현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줄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처음에 시작한 자금은 얼마밖에 없지만 100억밖에 없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신용창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용창조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저당 유동화가 뭐를 더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예요. 아셨죠? 자, 그런 의미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 있죠. 저당 유동화의 전제, 요거는 기억에 저당이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는데, 당연한 얘기죠. 그러려면 부동산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뭐예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앞에 우리 투자론 지렛대 효과 할 때 저당 수익률을 이자율 했었죠. 그 이자율이 말이에요. 저당 담보 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증권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자율이 말이에요. 저당 수익률이 여기요. 여기에서의 수익률이 이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률보다는 여기서 수익률이 어때요?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또 비용 발생하겠죠. 수익률이 또 낮아지겠죠. 그렇게 낮아지더라도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여기가 높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낮으면 말이야, 여기가 이자율이 낮으면 이쪽에서 투자자들의 이게 적용하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증권을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높다면 여기도 높아서 살 가능성은 많겠지만, 문제는 이게 높다면 차입자들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딜레마예요. 근데 여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이 급한 사람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걸 이자가 높더라도 빌리겠죠. 그럼 여기가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쉽게 쓰러지죠. 그럼 돈이 안 넘어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공한 주택을 처분해서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면 주택을 처분해도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회수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 증권 산 사람들은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2008년도에 나타났던 세계 금융 위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들어보셨죠? 2008년도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가 뭐예요? 서브가 아래란 뜻이에요. 아래. 서브웨이 하면 지하철이잖아요. 그러면 서브프라임은 뭔가 하면은 프라임 등급 아래란 얘기야. 서브프라임은 프라임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 서브프라임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목이지 했죠, 아까 목이지. 이게 목이지, 저당이란 뜻이에요. 예, 그 서브프라임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대출해 준 거예요. 서브프라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대출해 줬다고요. 자, 그런데 경제위기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못 갚는 거죠. 무슨 금리로 그때 대출해 줬는가 하면 변동금리였어요. 변동금리는 무슨 위험이 높다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고요. 예,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뭘로 대출 많이 받았다고요? 변동금리로 대출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 채권을 이렇게 넘겨서 그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에 리먼 브러더스가 많이 투자한 거죠. 리먼 브러더스 들어보셨죠? 그 회사가. 리먼 브러더스라는 회사가 이거 이 증권에서도 또 파생되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돈이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죠. 이 주택을 팔아도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한 리먼 브러더스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사라진 거죠. 그게 촉발이 된 게 이제 세계 금융위기예요. 세계 금융위기가 요 구조에서 나타난 거예요. 요 구조에서. 아무튼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이에요. 저게 딜레마라고요, 사실은. 저쪽에 저당 수익률이 높으면 대출 받기가 까다롭고 대출 받는데 해도 좀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죠. 자, 아무튼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그래도 저런 구조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괄호 2번에 저당 유동화의 구조로 바로 가시고요. 다음에 1차 저당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2차 저당 시장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기 차입자 있죠? 맨 왼쪽에. 맨 왼쪽에 차입자는 2차 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2차 시장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보라고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라고요. 누가 등장해요? 1차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 투자자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2차 시장에는 차입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직접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1차 시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1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 구조고요. 그다음에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327쪽에 가시면 이제 저당 유동화 증권 있죠. 자, 그게 저당 담보 증권에서 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렇게 돼 있죠. 자, 저당 담보 증권의 개념 보세요. 기억에 저당 담보 증권이란 저당 대출 기관, 저당 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도 한다. 자, 거기서 저당 대출 기관, 저당 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는 여기 2차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해놓고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당 회사, 또 저당 대출 기관. 저당 대출 기관 얘네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좀 짧게 그렸죠. 이걸 짧게 그렸잖아요. 이게 제가 분필이 모자라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네들이 바로 이렇게 증권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만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또는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이론적으로는 여기서도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짧게 그린 거예요. 짧게. 다음에 그 니은을 보시면 투자자들은 저당 담보 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당 담보 증권은 지급이 보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투자자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바로 샀다면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발행하는
얘네들이 이쪽으로 바로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얘네들이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바로 채권을 양도해 버리면 어때요? 그러면은 채권 채무 관계가 바로 이렇게 그 덩치 큰 채권이 바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증권은 쪼개서 사는 거잖아요. 아까 MPTS는 MPTS는 많은 사람들이 요 채권 집합을 공동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덩치가 작단 말이에요. 증권의 형태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다면 만기가 되기 전에 증권의 만기가 되기 전에 그 돈을 또 마련하려면 증권을 팔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현금하기 마련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덩치가 큰 1억짜리 2억짜리 채권이 바로 양도가 돼버리면 현금화하기가 좀 어렵겠죠. 채권 1억짜리 2억짜리를 사게 되면은. 그러니까 채권을 직접 사는 것보다는 이런 증권의 형태로 쪼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현금화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위험도 적고요. 채권을 바로 사버리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바로 사버리면은 위험부담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안 갚거나 할 때 바로 그 위험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니은에 그런 말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당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되어 대체로 보증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디귿은 나중에 보시고요. 나중에라고 적어놓으시고 다음에 그 밑에 참고해서 부동산 증권에서 지분증권, 부채증권 있죠. 지분증권은 지난주에 했던 지분금융을 표시하는 증권이고요. 부채증권은 부채금융을 표시하는 증권이죠. 그래서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것은 주식이고요. 또 부채증권은 채권이 대표적이죠.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MBS는 어느 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채증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넘어오는 뭐를 받는 거예요? 원금이자. 이 채권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넘어오는 뭐를 가지고 결국 나눠 받는 거예요? 원금 이자 가지고 나눠 받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채증권, 부채증권. 자, 넘어가시고요. 자, MBS 종류에서 지금 오늘 뭐 했어요? 328쪽에 MBB와 MPTS 요 개념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A하고 그 기억에도 MBB에도 A, 그다음에 MPTS도 A, A 위주로만 보십시오.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니까. MBB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죠. MBB는 돈을 빌리는 거야. 누가? 2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 집합을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때는 채권 집합을 공동으로 담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MPTS는 이 채권 집합을 이 사람들한테 아예 팔아버려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쪼개서 공동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 MBB를 채권형이라 그래요. MBB를. 채권형 이렇게 하고, MPTS는 지분형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지분형. 요거는 이체증권으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체증권 하는데, 요거는 무슨 형? 채권형. 요거는 지분형. 왜 지분형이라 그러겠어요?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저 채권 집합을. 됐죠?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330쪽에 자산담보증권도 나중에 보시면 돼요. MBS와 거의 똑같아요. ABS는 MBS와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다른 것 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337쪽에 자금 조달 방법을 보십시오. 자, 자금 조달 방법에 보시면은 리츠가 있죠. 자, 이 리츠를 이제 또 설명드립니다. 이게 좀 저당 유동화, 리츠 이런 것들이 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낯설 수 있는데 그 리츠는 그 배경이 요게 이제 또 IMF예요. 다 IMF잖아 이거. 리츠도 IMF예요. 요거는 이제 번역을 이제 REITS인데요. 리츠. 이게 리얼 이스테이트라 그래요. 요걸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가 부동산. I가
investment한 투자란 뜻, 투자. 요 trust 하거든요, trust. 요거는 신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직역을 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에요. 근데 이게, 예, 말 그대로 신탁형도 있고요, 회사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회사형을 이제 적용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거를 번역을 할 때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도 번역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하든 부동산 투자 회사로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배경이 IMF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이제 사연이 있어요. IMF 때 은행만 쓰러진 게 아니고 기업들도 많이 쓰러졌죠. 예, 기업들이 쓰러진 이유 중에는 돈이 없어서 또 쓰러진 기업들도 많아요. 돈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면은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못해서 쓰러진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구조조정하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구조조정하면은 자르는 거죠, 자르는 거. 구조조정 가재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안 되는 쪽으로는 잘라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적자 보는 저거니까 잘라버리면 그게 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을 이제 어떤 회사가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저기 젤모직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뭐 하는 회사예요? 예, 옷 만드는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옷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옷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이제. 예, 첨단 예, 이 재료, 그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예, 옷 만들어가지고 지금 장사 되겠습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 사양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사업하고 저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요. 예, 저거는 괜찮을까 하고. 예, 하나가 잘 되면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아는 여기, 이 업체도, 이 인터넷, 예, 동영상 하는 업체도 인터넷 동영상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식당도 해요, 식당. 식당 체인점도 해요. 예, 회식하면 거기 그 체인점에 가서 회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돈 좀 벌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한다고요. 자,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는 게 있으면 빨리 그거를 사업을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잘 되는 것마저 돈 벌어서 계속 메꿔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그만두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야지. 그럼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잘랐네요. 빨리 잘라야 되는데 이걸 자르지 못하면 계속 임금이 계속 쌓이겠죠. 빨리 잘라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임금이 쌓이는 거죠. 적자가 더 어떻게 된다고요? 적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생이 안 돼, 회생이. 근데 문제는 돈을 빨리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마련할 길이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될 때 샀던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잘 될 때 샀던 부동산을 팔아서 돈 마련해서 그걸로 구조조정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부동산이 덩치가 크다 이 말이에요. 이 덩치가 큰 부동산을 사줄 만한 큰 손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요 부동산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아서 사는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공유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돈을 모은 사람들은 회사의 지분을 갖는 거예요. 회사의 지분. 그게 바로 뭐예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주. 회사의 주식을 갖는 거죠. 회사의 주식을 갖는 대신에 돈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모은 걸로 뭐를 산다고요?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부동산을 산다고요. 그러면 그 구조조정 회사는 그 돈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메커니즘인가 하면은 보통 그럴 때 이제 사는 부동산이 그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이에요. 대부분 그 구조조정하는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그 회사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사업이 안 되는 쪽을 잘랐기 때문에 사업 되는 쪽은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는 거죠. 그런
예, 월세 정도는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구조조정하는 그 회사 명의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조조정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그걸 사자마자 바로 뭘 내놓는 거예요? 세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두 장을 써요. 하나는 매매 계약서하고요. 하나는 임대차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집계 하나 안 옮겨요. 그 회사 그냥 사용하던데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해요. 그죠? 소유주가 바뀌면서 예, 이제 소유자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월세를 계속 따박따박 낼 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되는 것만 남겨놨으니까. 그럼 그 산 회사 앞으로 수익이, 임대료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익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 투자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다가 회사가 완전히 정상화돼서 나중에 그 회사가 다시 그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그때 또 시세 차익을 얻고 팔고 또 수익을 나눠 갖고 괜찮지 않나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가.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 부동산 투자 회사 법, 이 법 내용을 알아요. 법 내용을 알아요. 그 주로 여기서 출제되는데 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의의해서 리츠의 의의 있죠. 자, 리츠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담보증권에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하여 얻어진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여기는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해놨지만 부동산에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거요, 우리가 간접 투자하는 거요. 우리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리츠 주식을 사는 거죠. 우리는 리츠 주식을 사는 거지만 그 리츠 회사는 직접 투자죠. 리츠 회사는 어디에 직접 투자해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펀드 가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면 그거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돈은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증권, 주식, 채권 이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증권시장에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직접 투자하지 않을 때는 그런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부동산에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간접 투자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예, 괄호 2번은 참고로 보세요. 리츠의 종류는 참고로. 자, 그럼 이제 넘어가셔서 338쪽에 리츠 도입 효과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나라는 무엇 때문에 도입됐어요? 1번에 기업 구조조정 수단, 이것 때문에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죠. 돈이 적은 사람도 주식 사는 거는 안 어렵잖아요. 돈이 적은 사람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3번, 4번, 5번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타이틀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 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앞쪽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중요도가 더 높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법. 뒤로 넘어가면은 내용이 많죠. 그죠?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죠. 340쪽이요. 348쪽까지인가요? 7쪽까지. 7쪽까지 있죠.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도 중요도가 높은 게 있고 중요도가 낮은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종류부터 봐야 돼. 종류. 종류에 세 가지가 있죠. 종류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관리가 있고요. 또 위탁 관리가 있고 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유예요. 여기 구조조정. 여기 부동산을 자금을 모으면 어디에 투자한다?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게 이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혜택도 많이 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위탁 관리가 지금은 제일 많아요. 지금은.
지금은 위탁관리지만 옛날에 제일 많았는데 이제는 위탁관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관리가 제일 적고요. 자,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기관리는 실체형, 실체 위탁관리와 구조조정은 명목형이에요. 이게 뭔 소릴까요? 이 실체형은 회사에 상근 임직원이 있어요. 임직원 회사에. 근데 얘네들은 서류상 회사예요. 서류상 회사. 서류상 회사인데 어떻게 하지? 서류상 회사인데 어떻게 부동산에 투자하지? 관계없어요. 자, 오늘 점심 때 다들 같이 마시고, 예, 점심 식사 하시면서 우리 리츠 하나 만들어 볼까요? 리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50억만 있으면 돼요. 50억만 있으면 돼. 예. 되는데, 그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얘는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예, 한 사람이 갖는 지분의 한도가 없어요. 한 사람이 갖는 지분의 한도가 없어요. 제가 한 40억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아서 10억만 모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50억 모으면 돼요. 여기 누구든 돈 있는 분이 40억이든 45억이든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조금만 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참여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상근 임직원이 없다고요. 자, 그 소리는 우리 중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거나 뭐 개발 경험 이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자산 관리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자산 관리 회사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 그런 자산 관리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한테 이걸 위탁하면 돼. 위탁. 위탁한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50억 모은 걸로 무슨 무슨 그 회사가 구조조정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회사가 이 구조조정할 목적으로 내놓은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사가 내놓은 부동산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면 된다고요. 자산 관리회사한테 다 위탁을 하는 거야. 당신네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당신네들 수수료는 떼줄 테니까 관리하는 수수료 떼줄 테니까 그거 다 비용 제하고 임대로 임대차 계약할 때도 누가 하고 관리회사가 계약하고 또 임대료 받는 것도 누가 하고 자산관리회사가 다 하고 비용 지출하는 것도 누가 하고 자산관리회사가 다 하고 나중에 수익을 우리한테 나눠주세요. 이렇게 누가 다 하면 된다고요. 자산관리회사가 하면 된다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만든 게 뭐라고요? 기업구조조정. 명목형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말이에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의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서 한다고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근 임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중에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개발 이런 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주주총회에 열 수 있잖아요. 주주총회 열어서 우리가 박수 쳐면서 대표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연봉 주고 또 그 사람이 잘 아니까 직원들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직원들 뽑고 그래서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 되죠. 맞나요? 예, 근데 요거는 혜택이 좀 적어요. 요건 혜택이 많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금은 이게 많아요. 자, 이제 그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자, 이 자기관리는 실체형이잖아요. 이거는 상근 임직원이 있으면서 지점도 설치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상근 임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점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서류상의 회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기억할 내용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자, 법인격 보세요, 법인격. 법인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식회사로 해줘. 우리나라는 회사형이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그 다음에, 그, 나머지 B, C, D 내용 있죠. B, C, D 내용은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십시오. 읽고는 보십시오, 그거는. 자, 근데 2번에 가시면은, 설립 및 영업인가 있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에 A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발기 설립의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가장 키워드 위주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음에 B의 현물 출자로 설립을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현금으로 해야 돼요. 현금으로 설립할 때는 현금으로. 다음에 C에서는 설립 자본금이 얼마 이상? 5억 원 이상이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는 5억 원 이상이에요. 근데 위탁 관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3억 원 이상이죠. 설립하기가 더 쉬워요. 다음에 영업인가 있죠. 자, 영업인가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죠. 예, 영업인가. 그리고 그 등록 있죠. 자, 여기는 그 보시면은 A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그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등록을 하죠. 등록을.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니은과 디귿을 합쳐서 영업인가 또는 등록 이렇게 하면 돼요. 설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설립할 때는 발기설립이죠. 인가가 아니에요. 인가. 인가 설립이 아니에요. 인가 설립이 아니고 발기 설립이고 그다음에 설립 자본금은 얼마라 그랬어요? 거기 5억, 3억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최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쪽은 얼마예요? 이쪽은 자기 관리는 70억인데요. 여기는 50억. 아까 제가 50억 모으면 된다 그랬죠. 예, 여기 이제 실체형은 이쪽이고요. 명목형은 이쪽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나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렇게 50억, 3억 이렇게 70억, 5억. 자,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가 하면은 예전에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처음에 2001년도에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자본금이 500억 필요했었어요. 자본금이 500억.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그 500억을 시작할 때 영업인가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발기설립이 아니고. 그럼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준비된 거를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인가 신청할 때 얼마를 마련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500억을 마련해서 신청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인가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서류 심사하는데 또 시간이 흘러갈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때까지 시간이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몇 달간 500억이 어떻게 500억이 잠자고 있어야잖아요. 잠자고 돈은 모아놓고 지금 500억을 지금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낭비죠 이게. 그러니까 영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까지는 설립자본금이라고 해서 조금만 해서 그 절차만 거치고 돈 모으자마자 바로 뭐 할 수 있게끔 영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절차를 바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자본금이라는 걸 따로 설립자본금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요? 훨씬 효율적이죠. 자, 그러니까 이 최저자본금은 언제까지 모으면 되는가 하면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6개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이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영업. 영업 준비할 수 있죠? 영업인가 받았으니까.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했으니까 뭐 할 준비는 갖춰진 거예요. 영업할 준비는 갖춰진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영업할 그때까지만 70억 또는 50억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됐나요? 괜찮죠? 예, 돈이 낭비가 없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예.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표정들이.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됐나요? 예, 그래서 그 최저자본금이 있고요. 자, 미음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미음은. 그 다음에 비읍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지점 설치 금지 등 해서 위탁관리나 거기 뭐도 포함되는 거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경우도 똑같아요. 됐죠? 자, 다음에 주식의 발행 이후로부터는 조금은 이제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개념을 익혀두시면 니츠가 뭐다라는 걸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리츠 말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자,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저당 유동화는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개념, 구조, 효과, 증권에서. 개념은 뭐고요? 현금화. 개념은 현금화. 구조는 몇 차 시장? 1차 시장, 2차 시장. 그다음에 효과는 주체별로. 우리나라 누구 때문에 도입됐고요? 은행 때문에 도입됐고. 그 과정에서 차입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용이해지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증권이라고 했는데, 증권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MBB와 MBTS. MBB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고, MBTS는 그 채권 자체를 아예 팔아버리는 방법이죠.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떤 이제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주가 금융기관한테 이제 대출을 받는데 사업주가 직접 받지 않고요.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을 받아요. 자, 이 사업주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야, 요거 개발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그 프로젝트를 금융기관에게 제출을 해요. 야, 이러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출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요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대출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금융기관이 이제 괜찮아 보여요. 보이는데 기존의 대출들은 담보가 있잖아요.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담보를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데 요거는 담보가 없어요.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야. 오, 요거 괜찮겠네. 그거 보고 대출해 주는 거야. 담보 없이, 여기 큰 특징이에요. 담보 없이 뭐를 보고 대출해 준다? 사업의 수익성. 요거 보고 대출해 주는 거야. 자, 근데 이 회사에 바로 대출을 해줘 버리면 얘가 먹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죠. 먹튀가 되면 안 되니까, 야,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만들어라. 그 프로젝트만 수행하는 회사예요. 다른 거 안 해요. 그 프로젝트만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도 좀 출자를 해라. 내가 대출만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니까 너도 좀 출자를 해라. 거기에다가 대출해 주는 거야. 여기다가 프로젝트 회사에다가. 자, 이렇게 프로젝트 회사에다 대출해 주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법적으로는 달라요.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얘한테 청구해요? 안 해요? 청구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얘가 도산이 돼도 얘한테 청구를 안 하니까.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소구금융이라고 그래요. 비소구금융.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사업주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 위험도가 높으니까 이 대출금리가 어떻겠어요? 대출금리가 고리겠죠. 수익이 높아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성공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습니다. 자,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 하는데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 많은가 하면은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 많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고리. 성공했을 때 고리밖에 없어요. 자,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요. 뭐요? 도산이 되더라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비소구금융. 자, 이 비소구금융은, 자, 이 비소구 너무 위험이 크죠?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데요? 이렇게 담보 없이 이렇게 위험이 크게 대출 잘 해주죠. 그래서 실제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아요.
제한적 소근. 예. 예를 들어 얘가 출자했잖아요. 그 말고 얘한테 너 담보 좀 제공해라 조금. 조금은 일부는 담보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는 야 보험에라도 좀 들어라 보험. 이런 식으로라든가. 또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죠. 예, 이게 건설 사업이라면 이제 토목회사나 뭐 이렇게 건설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건설사, B 건설사 뭐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참여한다고요. 이 프로젝트는 대체로 규모가 크니까. 그럼 이 회사들한테도 요구를 해요. 야, 너희들도 좀 이렇게 보증 좀 서라, 보증. 다는 말고 보증 좀 서라. 이렇게 해서 위험을 나눠요. 예,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뭐가 많은 거예요? 제한적 소구가 많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 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서류상. 이것도 서류상 회사. 예, 근데 실제로 누가 운영하면서 사업주가 운영하면서 서류상의 회사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요. 하는데 이 대출 받은 것이 사업주 회사의 기록이 돼 안 돼요? 이 회사는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가 이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할 때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게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왜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두드려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빚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대출을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업주도 사업자 등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자 등록 다 두드려보면 금융기관에 빚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빚이 다 나오는데 요거는 얘 빚으로 안 잡힐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거를 부외금융이라 그래요. 부외금융. 여기서 말하는 부는 장부할 때 부자예요. 장부. 장부. 그러니까 우리 앞에 뭐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상환, 뭐 이렇게 했잖아요. 부의 지렛대 효과. 그럴 때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장부예요. 장부. 장부에 없이 자금을 융통받은 거죠. 맞나요? 이러면은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채무 수용 능력이. 빚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됐나요? 근데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리의 수익 외에는 별로 없어요. 고리의 수익 외에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한다. 이게 있는데 이거 좀 어려워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어떻다? 줄어든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건 중요도가 좀 낮고 이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해요. 위험을 줄이는 대책. 그 위험을 줄이는 대책이 몇 가지 있는데 이번 순환은 그냥 간단하게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일단 348쪽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시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 1번의 의의를 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렇게 돼 있죠.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담보. 요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성을 담보한다 이 뜻이에요. 수익성.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성. 자, 이게 그렇게 써 놓으면 되죠. 수익성. 그게 수익성이에요. 이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거는 수에즈 운하라고 해요. 수에즈 운하. 수에즈. 어디 있죠, 그게? 수에즈 운하가? 예, 그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거죠. 예, 그 지중해와 홍해 연결하는 데고 이집트잖아요. 그 수에즈 운하 있죠. 그 뚫는 데 몇십 년 걸린 거죠. 그 몇십 년 걸릴 동안 계속 자금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 거죠. 예, 그 투입됐다가 이제 뚫리게 되니까 통행료가 엄청 높죠. 근데 그 통행료 내는 것이 더 낫죠. 이게 유럽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다 치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게 아라비아 반도인가 이게 인도 이렇게 인도 차이나 반도 이렇게 세계 지도라고 치고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소아시아 있고
여기를 뚫은 거 아니에요, 여기를. 여기 이제 요렇게 또 튀어나온 것도 있죠, 여기. 여기를 뚫은 거 아니에요, 여기를. 예, 여기 이제 돌아가면 엄청 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먼데 여기 바로 이렇게 가니까, 예, 이게 이제 통행료가 엄청, 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통행료 수입이 앞으로 발생할 거를 보고, 이 말이에요. 통행 수입 발생. 그게 바로 뭐예요?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렇게. 앞으로 발생하는. 됐나요? 이게 최초로 적용됐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는, 저기, 예, 미국의 텍사스 유전 개발 있죠. 텍사스 유전 개발 할 때, 요게 본격적으로 시행됐대요. 유전이 터지면, 그때, 그 유전, 그 석유 팔아서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 당시에, 예, 그 당시 아니에요. 지금 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영어 단어로, 펌핑머니라 그래요. 펌핑머니. 펌핑머니. 그러니까 요거는 펌핑워터에 대응하는 말이에요. 펌핑워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옛날에 왜 우리 제 뭐죠? 우물 이거 푸는 거. 이렇게 푸는 우물 있잖아요. 두레박 다음에 나온 거. 펌프질 하는 거 손으로. 그럴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을 집어넣잖아요. 이거 우리 마중물이라고 하죠. 참말이 참 재밌죠. 마중물, 마중 나가는 물이잖아요. 그럼 마중물을 붓는데, 그 영어로는 그거를 펌핑 워터라 하거든요. 마중물을 영어로 펌핑 워터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돈을 펌핑 머니라고 한다고요. 펌핑 머니. 그러니까 펌핑 머니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텍사스 유전 개발할 때 시추를 여러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뚫고 뚫을 때까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일단 뚫리면 어떻게? 그 돈으로 이제 그 돈으로 상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추하는 것도 그 돈으로 시추하는 것도 또 뚫고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해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어떨까요? 부동산 쪽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될 때까지만 돈이 들어가면은 분양을 하잖아. 분양을 하면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죠. 예, 그게 바로 예, 이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자,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가치에 두지 않고죠. 예,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도는 금융 기법이요. 예, 나머지는 이제 의의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타이틀 위주로 좀 받아 보겠습니다. 예,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부의 금융 이것도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이렇게요. 그다음에 복잡성은 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복잡한 걸 말하고요. 4번은 높은 금융이라고 돼 있죠. 높은 금융 비용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점이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이거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을 분산하는 거 철저한 자금관리 이건 누구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금관리는 누구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그 니은에 보시면은 니은에 철저한 자금관리의 니은에 결제 수탁 계정에서 영어 단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에스크로우 들어보셨어요? 에스크로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신용결제할 때 해보셨어요? 어떤 거 살 때 주로 그렇게 하던가요? 쇼핑몰에서 그래 할 때 해보셨어요 다들? 안 해보셨어요? 네, 그 에스크로우가 이런 거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살 때 에스크로 회사를 거치는 거예요. 에스크로 회사. 에스크로 회사가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이 사람한테 바로 주고 물건을 사면은 네, 돈을 보냈는데 노트북을 샀는데 왔는데 열어보니까 벽돌이에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으면 회사가 돈 들어왔다고 알려줘요. 그 다음에 물건을 보내줘요.
그러면 물건 확인하고 물건 제대로 왔습니다 알려줘요. 그럼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에스크로예요. 안전하죠. 그래서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중고 쇼핑몰 같은 데는 중고몰은 그런 이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에스크로 하면은 안전한 거죠. 이렇게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금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3자가 따로 관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나갈 일이 있으면은 이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 자재를 매입을 했어요. 자재를 매입하면은 확인하고 돈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항상 관리를 하는 거죠. 이러면은 함부로 얘가 먹튀를 못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된 회사의 설립.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회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디케이션이나 뒤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용은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용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351쪽에 이 내용은 시험일 기준으로 개정 여부 확인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꾸 바뀌어요. 원래 또 바뀌었을 거예요. 바뀐다고 했거든요. 바뀐다고 했으니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한 나중에 보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좀 쉬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요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